감사합니다. 안 된다고. 자, 이렇게 또 뵙네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왜 이렇게 착해 주셨어요? 내가 왜 착하냐고? 네. 넌 나빠지려고. 자, 다음 늘 다 다음 늘갱이 좀 와주세요. 네, 아 예. 오늘 모자 안 쓰셨네. 네. 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 반가워. 뽕뽕이 반갑고. 아니 나는 왜 엄삼룡이가 왜 또 그렇게 빨리 배틀하면서 복귀했나 했네. 어? 일단 그 지금 얼마 처음 뵙는 거죠 두 분 다? 어우 아주 실제로 보는 거 완전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지.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인상이 예. 되게 좋네. 예. 어? 그러니까 네. 사실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말고 이제 예전에 이제 네. 아프리카 할 때는 좀 캠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이렇게 했었잖아. 맞아. 그때 처음 곱상해 보이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 좀 약간 둥글둥글한 게 인상이 서운하고만. 많이 내려놨죠 아무래도. 좀 앞으로 조금 와주세요. 근데 머리 크기가 똑같은 적이 있는데 엄삼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진짜 그 삼룡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형님? 엄삼룡 140kg가 넘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 엄삼룡이랑 비교하는 건 비슷하지 않아요? 딱 지금 아니지. 딱 보니까 아프리카 3대 덩치가 있어. 예. 빅현배, 엄삼룡, 코트. 내가 세 번째야. 아니 그래요. 아무튼 딱 이렇게 괜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네. 코트 형은 좋다 그랬었어요. 코트 형은 좋다 그랬었는데 형님은 이거 처음에 이렇게 불렀을 때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아니야 나도 이제 그래도 이번에 이제 조금 못마땅했지. 왜요? 이상하게 내 쪽 관련된 역캠 애들만 쏙쏙 빼먹어 가더라고.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뽑아 이건 좀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역캠이 소유 본인 소유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유독 어떻게 좀 아니 낙인 찍힌 것도 관련, 아니고 뭐. 아니 알겠죠 그거는 맞는데 유독 꼭 이렇게 아니 근데 왜 같이 방송했던 역캠 분들이 왜 지코 님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역캠 분들은 이렇게 누구랑 방송했었어? 아 저기 좀 왜 다들 약간 좀 말을 얼버무리더라고 무슨 뭘 하셨어요? 그럴 사람은 몇 없긴 한데. 아무튼 네 그래요. 아니 방송했던 역캠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지코님 왜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 그냥 이러면서 좀 약간 말끝을 얼버무리더라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님 뭐 이유 딱히 알고 계세요? 잘못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은 예 전혀 없죠. 그 역캠분들이 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어떤 거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글쎄요. 같이 제가 이번에 정말 방송을 예전에는 많이 봤었고 저 유튜브 할 때 영상 도네를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맞죠. 예 저한테는 반말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영상 도네를 진짜 많이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 웃긴 것도 많고 삭발하셨을 때도 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좀 그럴만하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뭐 계곡 가가지고 역해 물리고 뭐 삼룡이랑 둘이서 둘 다 안 그래도 험악하게 생겼는데 둘이서 한 명 가지고 계속 야지를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한다. 약간 저거를 같이 즐기더라고 팬분들은. 우리 뭐 방 문화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해서 여자애들이 뭐 좀 상처를 많이 받긴 하죠. 네. 모순 약간 모순이네요. 아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좀 깨달음을 얻는 애들은 방송을 빨리 배우죠. 네, 그렇게 해서. 속전속결로. 형님한테 좀 방송 배우고 나면은 좀 드립력이 다 좋아요. 역캠이. 그건 좀 있어요. 근데 계곡 가면은 이제 내가 이 중간에서 MC를 하면 저도 껴도 되죠? 근데 계곡 가면 형님도 빠질 수 없잖아요. 이번 계곡. 그렇죠. 7인 2답.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 중에 한 마리는 본인이 먹었다고. 아니 일단. 7인 2다 가면은 그럼 뭐 생각 빠질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계곡 가면은 진짜로 진짜 보통 4인 기준 가족이 4명이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큰닭 6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매니저 두 분이 이렇게 딴 데 가 계시고 5명이서 사신 2닭인데 그거 너무 약간 좀 그 선동된 게 아닌가. 근데 한 5명이면은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계곡 많이 가니까 닭 2마리에
가운데 그래도 뭔가 오리로스나 어? 아니면 뭐 파전이나 또 도토리묵이라도 이렇게 해서 감자전 있었습니다. 네. 감자전 있었어요. 감자전은 있었고 필라이크. 그래도 그렇게 좀 있어야지 그래도 또 이렇게 계곡 놀러 온 기분도 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봤을 때도 그날 하루 종일 까여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그거를 했는데. 떠나서 오히려 예, 예. 그 다음에 어디 방 안에 가서도 뭐 무슨 과자 버스 얘기에다가 뭐 그 안주 뭐 이렇게 좀 세 개 필라이트 예, 아 이거 맞아 필라이트 기생충 예, 예. 영화에서 예, 예. 가족들이 먹었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인 이제 개인적인 이제 감정이 이 인간들은 맛있는 거 먹일 자격이 없어 뭔가 아, 좀 예. 불만족스러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아, 근데 거기 온 BJ분들이 근데 그 말은 제가 좀 약간 양심적으로 찔렸던 게 거기 온 BJ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버는데 코트야 어? 너 그거 이거 지금 과자 같은 걸로 이렇게 떼고 야 중학생도 이렇게 안 먹어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건 맞죠 약간 예 그래서 아 그때 내가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근데 마트에서 뭘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트에서 살 게 왜 없어요 어이구 살 거야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네. 좀 많이 이렇게 안 좀 나가보고 좀 네. 그래서 그랬다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본인 때문에 진짜 공중제비 몇 번 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내가 이제 좀 약간 예, 그 인방겔에 그 지금 비교 사진으로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약간 아 내가 참 실수했구나. 아 근데 이 형님이 역캠한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맨날 그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이제 누가 봐도 개수작 부려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건 확실해요. 네. 같이 합방하는 역캠 분들이 네.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뭐 해다가 그 네. 상차림 푸짐하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뒤에선 좋은 얘기를 못 들으시더라고. 그렇진 않고 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아니, 그런 아니 다 해다 바치면 뭐합니까? 안주 뭐 40만원짜리 네. 50만원짜리 해봤자 뭐합니까? 예? 편한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뒤에서 이제 개수작을 부리니까 예. 약간 이제 안 좋다. 평이. 뒤에서 저만큼 깨끗한 BJ가 어디 있습니까? 사진 여기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제가 사진을 다 준비해왔거든요. 예. 예. 이거는 하나 뭐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뭐 하다가 뭐 주술려고 그런 거겠죠. 아, 선생님. 예?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이거? 저게 뭐 하는 거죠? 목덜미에 키스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죠, 아니죠. 아, 향수 냄새. 아, 오빠 자기 향수 냄새 어떠냐고. 저건 뭐 여자가 먼저 나를 꼬신 거죠. 아, 근데 이 형님은 그 여자 허리에 손 가는 게 그냥 아예 그냥 버릇처럼 돼버리신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요즘은 그렇게 방송하면 큰일 나죠. 땡기더라고, 항상. 요즘은 오히려 제가 당해요. 아, 그냥 요즘 뭐 이렇게 반바지 입고 다니면 여자애들이 슬쩍 밑으로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진다든가 오. 발을 이제 이렇게 좀 허벅지 같이 반바지 입고 이렇게 비빈다든가 예, 그런 거 오히려 요즘 제가 못하게 말리고 그런 그럼 그 발언은 그걸 발언은 그러면 최근 학방한 또 역행 분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요즘은 거진 다들 그러더라고요. 오, 그럼 진짜. 최근에 누가 학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좀 약간 다 야, 취향 독특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직접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평행이론이라고 이제 같은 이제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평행이론을 오늘 지었는데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둘이 왜 외나무다리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나 그걸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짧게 보고 그 다음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트님 끝으로 사실 저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요? 아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코트님이 원하지 않으면 연결을 시켜드리지 않고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예,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뭐 저랑 뭐 감정이 안 좋아서 뭐 옛날 일이고. 오, 포인배. 누구든지 뭐 이거 다 듣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그 PJ 분이 인사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인사하시죠. 아 예, 오랜만입니다. 아. 저기 레전드가 되었죠? 그렇죠. 레전드가 예. 되었어요. 아니 그때 이제 뭐 얘기하세요. 저때 이제 방송감 좋다고 이제 칭찬받으니까 오랜만에 인방계를 싹 들어가서 보니까 아유 막 몇 페이지가 이제 칭찬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도 되게 좋았고 저때 잘 끊었다. 엄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기대했던 목소리가 나는 남순인 줄 알았어요. 저때 약간 자다가 받았었나? 비몽사몽이었는데 딱 남순인 줄 알고 아 형님 오랜만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그 치코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러고 그냥 끊어버렸지. 아 예측을 못했었구나. 그치 그치. 뭐 갑자기 진짜. 뭐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때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거 영상을 좀 봤는데 이렇게 서로 좀 안 좋게 사이가 된 게 누가 먼저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좀 자극했죠?
약간 이런 저런 관계가 나 이런 관계가 나오기까지 어르신 약간, 먼저 네, 제가 먼저 아닌가?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아마 코트 씨도 네, 방송한 지 꽤 오래 됐죠. 저 지금 9년 됐죠. 아마 제가 조금 더 오래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르죠. 예,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면은 그래 뭐 인기 많고 뭐하고 이제 그건 알겠는데 뭔가 인정하기 싫은. 뭔가 인정하기 싫은. 성향이 좀 다르니까. 예, 성향이 다르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게 그냥 좀 건방져 보이고 괜히. 인정합니다. 그때 제가 좀 방송을 그냥 내가 짱이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이렇게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이제 좀 그래도 또 각자 또 팬덤이 또 다르고 맞죠, 또 맞죠. 많이 겹치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서로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은 상대를 좀 의식했어야 되나? 의식했다 그래야 되나? 뭐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네. 예. 갑자기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네. 야 코트야 지코가 너 까더라? 지코가 너 깐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정말 독불장군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똥구녕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하면은 맞지 맞지 열받아요. 맞지. 그래가지고 누가 나 건드는 걸 그냥 인정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좀 많이 유해진 편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래서 슥 보니까 인방길 들어가서 봤죠. 예. 보니까는 이제 뭐 아 코트 걔는 집에서만 있고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팩트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쵸, 맞죠. 나는 뭐라 그랬냐면은 가만 있어봐 그때 승량이랑 정말 나 정말 예 그럴 때라서 잠깐만 그 양반이 뭐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야 코트 걔는 언제 봤다고 코트 걔야? 씨발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요 사실 그 지코 씨가 조금 좀 그게 있었어요. 그 자의식 과잉이 굉장히 심해 보였어요. 네. 뭐였냐면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맞물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내가 방송을 하다가 보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 맞지. DJ들 보기 싫으면 나가. 아니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 어?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냥 보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방송에서 이제 자기 팬분들이랑 본인 팬분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야 보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BJ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명언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야 이 양반은 내 방송을 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서 그 당시에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쌓였었어요. 예. 먼저 저 약간 좀 그런 거 같긴 하더라고요. 네. 나도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은 이제 앙금이 쌓여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나 좀 컸던 게 뭐 약간 뭐 시체 드립. 예? 아, 그렇죠. 자, 그거 이게 뭐, 빠질 수가 없죠. 예, 네. 그거 저한테 한 거 맞죠? 네. 예? 했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HVC 뭐 사진 네, 여기 보내줄게. 있나요? 내가 보내줄게요.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 아니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예. 그 왜 저격을 하셨죠? 가만히 있던 코트님? 그냥 그때는 이제 또 우리네 또 방송 스타일이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다 그때는 또 나름 또 좀 막 방송하던 시기라 눈치 안 보고 다들 동생들이고 뭐 이제 이러고 하니까 뭐 또 필매 친구라 그러고 네. 뭐 하고 하니까 그때 뭐 다 깠죠. 이 형님만의 어떤 그런 방식이었는데 내가 유쾌하게 그걸 듣질 못했던 거죠 사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 방송에서 막 새벽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제 언급은 안 하고 욕을 엄청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간질도 좀 서로 생기고 그랬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가시더라고. 뭐 때문에 가셨는지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뭐 때문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이 이제 저기 빨리 저 이거 지지자님 사진을 좀 띄워주면 상당히 네. 좋을 텐데 보내주셨죠 저한테 이 짤까지 제가 천천히 할게요. 이거 다시 봐도 표정이 가관이야. 다시 봐도 웃기네. 내가 저 때부터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네. 턱살이 아주 가관이야.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보여주세요. 첫 모습과 지금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형님. 아 그래 닥치세요. 네. 자 그럼 사진을 좀 할게요. 띄울게요 바로 요 사진. 이 사진 라인으로 보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복수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앉아 기. 네. 복수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앉아 기다리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다. 진짜 이루어지네. 딱 한 명이었는데 뒤에서 존같이 씨부리더니. 아니 나는 이제 딱 저거를 보고 그래요. 그 이제 아 가뜩이나 좀 약간 이제 좀 뭐 정지당하고 뭐하고 해서 원래 정지당하면 원래 BJ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막 움츠러들게 되고 하는데 저한테 편하게 반말해주세요. 와 저거 보니까 진짜 이제 눈가리가 뒤집히고 이제 좀 이러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뭐 확실한 이제 주어는 없으니까 난 좀 뻔히 알겠는데 와 그냥 부들부들 그때 당시만 어쩌고 손이 많이 떨리고 뭐하고 했는데 그래 이제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어, 야 이 새끼 나한테 이 정도로까지 원한이 사무쳤었나? 어? 야 이건 조금 심하긴 한데 뭐 시체? 시체. 어이구. 참 네, 그때 많이 네, 좀 마음이 안 좋았었죠. 코코카카. 아 그러면은 이제 형님도 이제 아프리카 이제 갑자기 또 영정당했잖아요. 이 단어가 또 떠오르셨나요, 형님은?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그래도 사람이 이제 진짜 안 좋게 되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그냥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통쾌하고 막 저런데 좀 약간 글 올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냥 에휴 이 새끼 그래 너도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냥 씩 웃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많은 스타일이지. 아 진짜로 그러셨어요? 네? 아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그쵸 그때 이제 아무튼 뭐 이제 GT건으로 뭐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페북에 어? 뭐 네. 이렇게 공지 올리고 네, 네, 네. 뭐 아프리카 떠나겠다 뭐 하겠다 그거 아. 보고 참 이 친구 이제 앞으로 이제 고생길이 열렸구나. 힘든 쪽으로 간다. 아니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보긴 봤어요. 예상했었어요? 예, 워낙 근데 좀 자기 좀 고집이 세고 좀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친구라 뭐 아무튼 뭐 속으로 그냥 흐뭇해 하긴 했었죠. 공주잼이 돌았다. 예, 그죠. 굉장히 외골수였습니다 그때. 한때 이제 쌍두마차였던 두 형님들이 제 옆에 계시는데 그래도 솔직히 이제 아프리카 하면 이제 누가 존재감을 한 획을 더 그은 것 같은지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약간 그래도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뭐 데이터로는 사실 저 형님한테 살짝 밀렸을 때는 이 형님 그 모두임합을 하셨을 때 와 모바 와 그때 샷건에 정말 근데 나는 사실 칭찬 안 하고 싶었는데 왜?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오늘 같은 자리 나와가지고 칭찬하면 재미없으니까. 와.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는 진짜 그 아프리카 문화에 있어서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아 정말로 그 영상돈에 많이 왔었을 때 진짜로 너무 빵 터져가지고 재밌었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모두임합을 살짝 했을 때 빼고는 데이터로는 저 형님한테 밀리진 않았었죠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항상 뭐 코트나 나는 뭐 어때 1인 작감은 아니에요. 맞아. 이제 그 좀 뒤에서 이제 좀 살짝 이제 좀 이제 이런 상태 자기만의 이제 이런 좀 뭐 성을 이제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좀 가성비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데이터적으로는 데이터적으로는 열풍선은 가성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그냥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획을 그은 건 그래도 코트 형이다.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그것도 인정은 하는데 가성비 오로지 별풍 그리고 또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지코 형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오래 쉬어본 게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저는, 되셨나요? 저는 아니요 3개월. 3개월. 그냥 아프리카에서 진짜 쉰 거는 와 3개월 정지당하고 그리고 2주 정지당해서 잠깐 그 뭐 좀 유학 한번 가서 가고 그게 제일 오래 쉬기셨죠. 와 잘못 아 근데 나 너무 억울하다. 잘못을 저렇게 많이 저질렀는데. 아니 진짜 나는 게임 하나로 가고 아 진짜. 근데 너무 그 아프리카 그때 완전 아, 현명하신 거야. 현명하신 거야. 아프리카. 나처럼 하면은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게
그러니까 운영자들이랑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저는 뒤에서 이제 사바사바 했죠. 예, 아. 이렇게 이제 그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살아 돌아오신 거고. 아, 저는 이거 진짜 갈 줄 알았어. 정말 갈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야, 내가 오니까 참 떠내려 가는구나. 이 친구도 떠내려 가고, 이 형님도 떠내려 가고, 다 떠내려 가고. 야, 나의 세상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들 쉽게 복귀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같지 않구나 아프리카가. 맞아, 그런 맞아,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봤을 때 이제 좀 짧고 굵은 거보다는 그냥 가늘고 길게 유지하면서 이거만큼 어떻게 보면 꿀빠는 건 없잖아요. 그게 제일 현명하신 거지. 약간 모순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가늘고 길게 거의 술만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러다가 아 이렇게는 이제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다시금 하려다가 또 사고 쳐서 그냥 좀 그렇게 이게 반복되긴 한데 이제부터 이제 또 뭔가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고 너무 좀 아우 너무 억울해. 3년 8개월을 쉰 게 너무 그 세월이 근데 뭐 저한테 굉장히 좋은 그 계기가 됐어요. 유튜브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방송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뭐 적자는 안 봤습니까? 적자는 안 받죠. 아 그렇죠. 맞아요. 진짜 이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 유튜브 내에서는 이 형님이랑은 저랑은 좀 크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엄청 크죠. 아니 왜 영상이 그렇게 막 만달이 가는 게 막 이렇게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아, 난 진짜 재밌더라고. 와 진짜 재밌어. 재밌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 이게 이렇게까지 돼서 아 이게 13만에 머물러 있을 이게 아닌데 왜 안 될까? 아씨 어떡하다 뭐 하나 킹기운이 벅 맨키로 네. 하나 얻어 걸려서 이게 네. 좀 아 돼야 되는데 네. 아 근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유행어도 제조기 아니에요. 제조기인데 그러니까. 또 밖에서 또 안 먹혀요. 그치 네. 찰진 용어들 진짜 많이 시부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구방도 만드시고 했는데 사실 그런 용어들이 네. 조금 이제 그 약간 그 좀 음지 용어예요. 그런 것들이 막 이 형님이 하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야지도 이 형님한테 배웠고요. 야지. 그러니까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유튜브에서 기린과 독수랑 많이 싸우면서 많이 그 도네이션으로 많이 뽑아 먹었다. 이 얘기를 좀 그래도 이제 하시는 얘기잖아요. 아 저는 그래도 제가 조회수에 비례해서 제가 광고를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무조건 10분 이상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적자는 절대 안 봤었죠. 유튜브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300 이상만 벌면 난 그래도 이거 먹고 살아야겠다.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좀. 예. 방송하시기 전에 그 저는 건설에서 좀 오래 다녔죠. 예,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네. 형님 발언하신 걸로 10장 누가 다 출신이라고. 아이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보기보다는 나름 네. 엘리트 출신이라 거진 뭐 네. 건설에서 다닐 때는 진짜 제2의 이명박이다. 아니 진짜로. 아니, 사는 몇 군이셨네. 네.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죠. 방송하시기 전에 뭐 하셨었죠? 저는 그냥 거의 백수였어요. 엄마 노래방이나 그냥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냥 백수였고 예, 아, 그랬었죠. 엄마 노래방 가서 뭐 도움띠였어요? 아, 네, 또 그렇게 말씀 또 선출 아니십니까 또? 그렇죠. 맨날 또 선출이시고. 그래도 YG 또 연습생 하시면서. YG라는 아, JYP. 아, JYP. 아, 죄송합니다. 많이 좀 힘드세요? 아, 전 최군이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JYP를 아깝게 떨어진 건가요? 아, 제가 거기서 좀 있다가 그냥 저 사실 제가 너무 그 외모적으로 그 당시에도 말랐을 때 영상 봤잖아요. 네, 약간 말랐던 사진 좀 주세요, 것 같은데. 융근. 예. JYP 융근. 지트라 하나. 융근 사진 주세요. 유튜브에다가 융근 치시면 나와요. 메뉴에. 아니,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조금 더 오래 있고 하면은 오래 좀 더 있었으면은 예, 원래 예. JYP가 그 인성 교육을 먼저 시키잖아요. 그렇지. 그래요? 좀 뭔가 좀 더 좋은 인성으로 이렇게 잘 살지 않았을까? 응? 맞습니다. 좋은 인성으로 살았었는데 뭐 거기서 좀 빨리 튀어나와가지고 좀 못 배웠다 인성이. 그래가지고 융근 사진 이렇게 쭉 띄워보면은 연습 방송하기 전에 저때는 나름 뭐 동기가 좀 잘생겼네. 동기가 구하라랑 뭐 윤두준이랑 윤두준. 뭐 그 2AM 장우영이랑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일기 JYP 일기 출신입니다. 그랬는데 저때 이제 전 좀 나가리 됐죠. 본인만 나가리 됐구나. 예.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그랬어요. 이 노래 이 노래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이 노래 알지, 알지. 예. 그 노래 이제 거기 이제 2AM의 그 멤버를 뽑는 그거였는데 제 다음이 바로 창민 씨였어요. 아. 창민 씨 노래 진짜 잘하잖아. 와 그래가지고 진짜 난 전에 이렇게 창민 씨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노래한테 가사를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멘탈 나가가지고 거기 도망가다시피 집으로 빤스를 했죠. 예. 이 노래밖에 없다. 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머리가 상당히 나쁘셨네요. 그걸 못 외우신 거 보면. 아니 왜 머리 뭐 상당히 그래도 좀 똘똘해 보이는데 왜 그때는 왜 그때 좀 멍청했어요. 제가. 예. 두 분 다 가수 출신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음반을 냈잖아요. 아니 가수 출신이라고요? 아 가수 아니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끝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네. 이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가수로 이제 음반을 내셨잖아요 두 분 다. 가수 출신은 아니고 음반을 내셨잖아요. 네. 노래 이름이 뭐였더라? 자 음반 내셨는데. 생각나더라.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이것도 보고 가실게요. 아 가수. 술 한 잔이 생각나더라 서로에게 미소 짓고 처음처럼 마주하자 희비가 그칠 때까지만 이 밤이 눈 뜰 때까지만 기계로 많이 만졌네 아, 그 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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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누구예요? 저 뭐 저 뮤직비디오 감독 동생이에요. 아~ 네, 두 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서로 좀 가수라고 음반을 낼 정도의 실력이라고 인정하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그 지국가라 그러죠? 애국가. 네. 그런 아, 네. 노래를 왜 저렇게 부르시나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근데 또 되게 남자답게 잘 부른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90년대 그 박상민이나 뭐 저기 누구죠? 그 김정민이나 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아니 진짜 김정민 모창 대회도 나갔었어요. 오. 네, 우리 때는 김정민이 그때가 뭐 잘 최고였으니까 모창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생각나더라. 예. 예. 생각나더라 말고 김정민 이제 모창 잠깐 하자면은 아 그러니까 요즘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약속 이제 내가 지켜줄 수 있게. 아 원래 이런 식으로 원래 막 긁는 목소리. 아. 예. 이 긁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저 그건 그냥 거란 창법이라고 예, 본인의 그 세계가 있어요 또 노래 음악 세계가 예 아무래도 그 김정민 이제 거기서부터 해서 이 거란 창법이 좀 약간 따라온 건 있죠 모든 노래를 저렇게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금까 아니 근데 그때 것도. 이제 뭐 성지 합창단 예예 예, 아 예, 거기서 예. 뭐 생각나더라 이제 뭐 하길래 좀 봤어요. 네. 아이고 근데 이제 본인 가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네. 감성을 제대로 이해해서 딱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이고 저건 저 감성으로 해서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그런 창법을 이게 쉽게 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다도 이제 나름의 이제 저의 음악 세계가 다른 사람이 따라하려면 좀 힘들어요. 노래가 제가 제 목소리를 불러보니까 낮아요. 맞은데 본인이 부르실 때 굉장히 힘들게 부르시거든요. 생각나더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 라이브 한번 듣고 싶은데 예, 안 될까요? 아, 네. 그건 당연히 그 시간 갔습니다. 근데 아, 오케이. 말씀을 좀 안 해주셨어요. 그 가수라고 좀 이렇게 인정하시는지. 아이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가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험 삼아서 해보자. 네, 그래서 원래 계약한 게 아니 이 코트 형이요 코트 형 뭐를요? 직구가 생각하는 코트 뭐 가수로? 제 노래 실력에 대해서 노래 실력에 대해서 아 노래 실력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는 실력보다는 조금 요즘 또 이제 또 다시 뭐 여캠들 가서 이제 이렇게 좀 노래 불러주고 이제 하잖아요 제가 이제 본 게 엘린 뭐 전에 뭐 뿔리? 뿔리 아 뿔리 그리고 하유리 하유리
표정 봤습니까? 네? 아니 아주 표정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어? 이거 뭐 노래 듣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그거 엘린 씨 거 보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 좀 뭐 아 근데 본인 또 표정은 그래요. 네. 의기양양해 갖고 아 아, 내 목소리에 뻑 갔겠지? 먹혔나 보다. 아우, 이거 자주 해야겠네? 이러다 누구 하나 얻어 걸리겠지? 아,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좀 표정 같던데. 약간. 아니, 무슨 생각으로 뭐 역캠들한테 그렇게 노래 불러줍니까? 노래 부를 때만큼은 예. 감정이 좀 앞서죠. 아무래도 그 직구님도 아시겠지만 탑방을 예, 예, 예. 해보도 이쁜 여자 앞에서 또 이렇게 손이 막 허리로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 동물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예. 그런 감각이랄까 본능, 본능이죠. 본능. 색독. 예. 쉽게 말해 색독이라 그러죠. 네, 본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과 네. 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음원을 진짜 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하는 건 다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이제 한 세 곡까지는 내기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오,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나름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발라드, 두 번째는 좀 남녀 화기애애한 류민이랑 이제 했던 듀엣곡. 마지막은 이제 좀 약간 싸이 느낌 나는 댄스곡으로 예, 그렇게 해서 세 곡을 근데 그 앨범을 내면 앨범 리뷰라는 게 있어요. 리뷰 혹시 보셨나요? 아, 아 여기 별 한 개짜리 나 처음 봐. 아니 앨범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별 다섯 개까지 있잖아요. 네. 보통 아니 한 개 반 막 1.7 막 이런데 그 대중들에게는 약간 좀 먹히기가 힘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난 노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또 갈린다고 저는 봐요. 네. 예. 1.7짜리 그 앨범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납견이들이 그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라 그거는 꼭 그게 정확한 평가는 아니죠. 그나마 남편이들이 계시기 남편방패를 쓰시네. 그나마 남편분들이 계시기 예. 때문에 1.7까지 나오지 않았나. 아예 그냥 0.7짜리인데. 예. 아 저는 앨범을 안 냈기 때문에 아니 보통 팬들이 팬이면은 네. 좋게 해주잖아 예 네. 근데 이거 낙견방패를 쓰시네 아 우리 좀 약간 또 팬들은 아, 또 그 감성인가요? 완전히 또 달라요 아 감성이 약간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그렇다고 보면 돼요 어떤 영화가 있는데 좀 약간 매니아층으로 봐서 오 영화가 너무 재밌어 근데 별점이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 좀 그런 식이죠 코코카카 베스트 평점이 아직도 기억나. 어떻게 그냥 다 알아왔네. 생각나다가 나가 뒤지십시오. 뭐든지 나가 뒤지십시오, 제야.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저도 앨범 사실 냈을 때 뭐 시리아 앨범 1등 차트 뭐 IS 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식비르 이런 것들 막 달리고 그랬었는데 전 사실 좀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서운함을 유튜브 영상에다가 야, 좀 평점 좀 이런 식으로 안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나서 좀 평점이 좀 오르더라고요. 평점 올리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 저희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새끼 봐라 해보자는 건가 해서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냥 방송에서 아예 언급도 하지 말고 그냥 많이 있어야지 그거라도 1점대라도 유지하지 에이. 에이, 절대 안 돼요. 음원 몇 개 내셨죠 지금? 저는 지금 곡이 한 6개 오, 그 정도 돼요. 좀 있으면 정규 앨범 나올 정도예요. 예, 아니 예, 근데 예. 하나도 이제 뜨질 못했는데 실력에 비해란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뜨지 않은 이유가 뭐 무엇인지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서로에 대해서 약간 일단 제 앨범이 못 뜨는데서 예. 일단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이 갈래면은 얼굴 없는 가수 아담이라고 사이버 가수 사이버 가수 맥키로 좀 그렇게 가야지 이제 그나마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좀 그래요 그냥 얼굴 없이 했었어야 되는데 곡은 좋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엄청 좋죠 제 노래 듣고 또 평가도 방송에서 좀 틀어주시기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야 근데 난 진짜로 내 앨범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 이비가라는 곡이 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이비가 예. 이비가 이거 살짝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비가 이게 참 좋아요 하이라이트 이 노래입니다 나 이 노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무래도 저는 얼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인지도 때문인 것 같아요. 인지도가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하향 사람들 타다 보니까
것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약간 이미지,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도 안 듣게 되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곡이 좀 아까운 느낌이 좀 들죠. 저 얼마 후에 저기 나옵니다. 된장찌개를 좋아해 리메이크 앨범 나옵니다. 아 진짜요? 예예. 예. 된장찌개를 좋아해? 아직까지 예. 우려 먹으시네요. 예예. 따라 드시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서로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참 많아요. 다 앨범도 냈고 입담도 좋고. 자, 세 번째로는 외모.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약간 자부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약간.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솔직히 외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더 낫다. OX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네. 네. 자, 하나, 둘, 셋. 기가 막혀. 왜 드시는지. 진짜. 솔직히 어디 나가서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투표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네. 아이고야. 그래도 거진 한 열에 여덟 명 정도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아무리 제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야, 오. 네? 시청자 투표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아 정말 옆모습이 옆모습이 코에 탱탱볼 쳐놓으셨어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코에 탱탱볼 예 아유 축구 선수도 좀 닮으셨고 이니에스타라고 있어요. 예. 아니, 자, 닮으신 게 많아요. 예. 아니 저야 이제 좀 약간 남자답고 그래도 이제 조금 좀 남성미가 있고 한데 본인은 뭐 그렇게 뭐 뚱뚱한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뭐 매력이 전혀 안 보이는데. 쌍꺼풀 왜요? 저 입술도 그렇고. 네, 입술 왜 이렇게 그리고 얇아요? 그리고 삼자 탈모가 있으세요? 삼탈이 좀 괜찮으신데? 이거는 이제 상남자들은 이제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나 이제 뭐하고 해서 이건 상남자들의 자부심이죠. 요거는 옛날 사진 봤어요. 수영복 입은 사진 봤어요 혹시? 수영복 입은 사진? 봤어요. 옛날에 말랐을 때. 네. 몸은 진짜 몸은 좋아. 피지컬은 좋으세요. 기대시죠. 키도 크시고 피지컬 좋으신데. 얼굴이 네. 얼굴이 진짜 나는 좀 이상하다. 얼굴이 좀 이상하다. 좀 취향이 좀 많이 타긴 해요. 여자들이 근데, 봤을 때도. 아니 키들이 굉장히 크세요. 일단 키가 둘 다 두 분 아니 그러니까 아까부터 되게 좀 눈에 거슬렸던 게 아니 그냥 아니 뭐 뚱뚱한 거 뭐 이런 거야. 뭐 다 뭐 아니까 빼고 아니 뭐 약간 뭐 전체 약간 온몸에 털을 뭐 다 왁싱했어요? 뭐 털을 뽑았나, 털이 없어요. 털이 좀 뽑은 많이 없어요. 거 같은데요? 아니 안 뽑았습니다. 털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아니 이거 좀 약간 뭐 털을 뭐 어디 다 뽑은 것처럼 뭔가 좀 피부가 아 차가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예예 예, 만져보세요. 예. 아니 좀 살짝 우덜투라네요. 닭살 같은 거는 모공 각화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그 모공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노폐물 같은 게. 근데 운동하면서 이게 살짝 없어지고 돼지들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광의 어떤 예 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가 좀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코트 씨도 여자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제 저야 이제 조금 외모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살을 부대끼거나 이러면은 아 오빠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런 걸로 원래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좀 피부적으로는 털이 없으세요? 아니 털은 조금 살짝은 네. 있는데 그래도 네. 되게 좀 은근히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난 거 없이 좀 약간 깨끗한 편이거든요. 네. 최근 몸도 보고 했는데 몸이 좋으세요. 아 진짜 이건 내가 뭐 칭찬을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몸은 진짜 좋으세요. 그 계곡이나 뭐 이렇게 놀러 가셨을 때 수영장 방송했을 때 줄넘기 하시는데 탄력이 있어가지고 40대인데 전만 이렇게 터덜터덜터덜터덜 아, 웃장을 까지 말았어야 됐는데. 예, 되게 기분에 취해서. 좀 있으시고. 아, 그래서 뭐 보완할 게 뭐 피부 말고 또 없나요? 피부 말고는 난 진짜 이제 저 얼굴로 아니 진짜로. 예, 예. 살아라 하면 하루도 못 살죠. 네? 그냥 솔직히. 아니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살짝 진짜 느끼하게 생기긴 했어요. 저 인상 좋다고 하셨는데.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순해 보이고 이제 그런 인상은 참 좋은데 좀 약간
눈빛이 누가 봐더라도 아이 좀 약간 뱀 눈에 아 딱 보니까 전형적인 뱀 눈이네요. 아 그래요? 아 저 생각보니까 눈이 아니야. 그래도 지금 뭐 일부러 뜨면 통쪽 뱀 눈에 약간 음흉한 너무 좀 인상이 그러지 않나. 뱀눈이라고 이거를. 자, 아니 눈빛이 쫙 째지고 이제 이런 게 좀 살짝은 그래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 한번 결과 한번 볼게요.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외모 승자는 자 거의 절반 박빙이에요. 아 이거는. 야, 아 이거 투표 올렸어? 예. 박빙이 지금 참여가. 아 그래도 나지. 3,500 분이 참여하셨는데 55%. 아 이거 코너. 아프리카에서 그 기능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투표인데 네. 남녀 성비 같은 거 좀 있으면. 남자가 보는 남자 얼굴은 사실상 아무 관계 없어.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아니 언제 좀 약간 도둑 투표를 했네요. 뭐 그러니까요.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했어야지. 했어요. 아 했어요. 네. 애들이 좀 투표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찌됐든 호텔이 이겼습니다. 이겼고 근데 상당히 키가 두 분이 몇이죠? 81이요. 80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데? 네. 야, 키 인증 한번 해야겠다. 그래요. 키. 네. 딱 뒤. 아이, 작으시네. 키 속이셨네. 아니요. 81 이렇게 봐봐. 돼서. 남수야, 네. 봐봐. 팔 올리지 마시고요. 팔 안 올렸습니다. 네, 아니. 예, 야, 누가 더 커? 아니, 그 뭐지? 예. 일단 제가 똑바로 재볼게요. 네. 아니 지코 형이 더 크신데요? 내가 더 크잖아요. 아니 화면상으로 봐서 아니 지코 형이 더 커요. 화면상으로는 내가 훨씬 큰데? 지코 형 아니 지코 형 아니야. 제가 이게 딱 됐는데 이거를 됐어요. 이 정수리 이게 혹이 튀어나오셔가지고 맞아 이게 여기 메탈이에요. 카주얼처럼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했는데 지코 형이 더 커요. 근데 사실 1위요, 1위예요. 비율이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1위죠. 코코카카. 자, 넘어가 보고 자, 여캠에게는 그래도 내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자. 아, 이건 자, 제가 자부 OX로. 예. 자, OX로 한 세트 한번 들어 주신다. 예. 자, 하나, 둘, 셋. 어머, 미쳤나 봐. 미치셨어요? 진짜 당연한 거죠.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와. 저를 이제 아는 이제 만약에 조금 여캠들한테는 네. 네, 당연히 훨씬 욕을 하신다고요? 네. 아니, 미치신 거 아이고 미치셨나? 약간 본인이 그러니까 좀 약간 노래 좀 잘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그런 걸로 막 자기가 좀 되게 인기 많고 이제 좀 이런 줄 아는데 에이 그거는 진짜 아니죠. 그래서 왜 본인들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씩 이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지코보다 낫다. 아니 내가 아무리 100kg가 넘어가고 이렇게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의 이런 정 초고도 비만의 BMI 수치가 이렇게 높아도 이 양반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40인데 저랑 비교하는 건 좀 아니죠. 저한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80년생입니다. 80년생. 예. 아, 진짜 이거 39이시죠? 예. 40이시네요. 예. 저는 저기 저 87년생인데 33살인 저보다 7살 많으신데 아, 저랑 비교당하는 걸 저기 뭐 다행으로 아세요. 예, 저랑 비교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죠. 저는 원래 이제 미쳤나 보다 진짜. 아프리카 남캠 하면은 나름 4대 남캠 뭐 이렇게 아니 그러는데. 아니 그럼 난 이건 팩트입니다. 박강호 아세요?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아니, 그건 알아. 네. 인기랑 역행들이 딱 봤을 때 그런 호감이랑은 저기요, 아니 제가 정말 그 초면에 이렇게 디스하고 싶지 않은데, 예, 제가 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 제일 싫은 남캠이 누구냐, 제일 싫은 BJ 누구, 남자 중에서. 네. 그러면은 무조건 1등 하실 것 같은데 무슨 제일 인기가 진짜 아니 그거 말만 가리긴 해도 아이고 그래도 직업을 하게 되네 진짜.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나의 매력은 무엇인지, 왜 여캠이한테 많을 건지, 많을 것 같은지. 일단 이제 저부터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나이에서 오는 연륜 걷다가 그 부드러움 연륜에서 이제 다 이해해주고 아이고 그래 우리 얘기 그랬어 미쳤어 스킨십 하면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이렇게 막 믿고 좀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푸근함 중년의 맛이라고 그런 게 있고 걷다가 되게 좀 무섭게만 보고 이랬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애교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거라. 실화인데요. 네. 예. 네. 제가 그 여캠이랑 이렇게 좀 저도 연애를 좀 했었습니다. 오, 예. 근데 그냥 이제 누워 가지고 도와요? 예? 도와요? 아니요. 아니, 요즘 그런 소문이 돌아요. 아니. 예. 도와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같이 인방계를 봤어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이 형님이 언제 뭐 한번 그냥 잠깐 횟가닥 하셨는지 이렇게 응? 뭐야? 이러면서 본인 그 셀카 있어요. 이거 저기 그 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 이지라라고 있어. 이러면서 손으로 가리고 이거 사진 저 카톡으로 가지고 아 그 영상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영상? 지코 애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있을 거야. 유튜브예요? 예, 유튜브에 있어요. 어, 그래 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디제이 지코 좀 귀엽게 봐주세요. 윙윙 야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 정답 됐어. 미치겠게 뭐가 미쳐. 아 이거 마음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기. 이런 걸 준비했었어야지. 아 죄송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서. 엄마 양아치 새끼들 딱딱 뽕뽕이잖아. 뽕뽕이 당신 토나우스 못 보겠네. 귀여웠겠네. 토나우스 못 보겠네. 아니 나는 귀여웠어. 그래가지고 야 귀엽지 않냐? 지코 존나 귀엽지 않냐? 어 야 뽕뽕이 닮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봤는데 징그러워. 야 넘겨. 나 진짜 지코 진짜 싫어! 이러는 거야. 옆에서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싫어? 아 몰라 그냥 징그러워 이러면서 어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여성분들이 보신다라는 걸 좀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남자들한테 인기 좋은 거 인정. 남자들한테는 훨씬 더 매력 있어. 상남자고 또 상남자의 표본 아닙니까? 맞지. 예 근데 조금 여성분들한테는 뭐랄까 정말 싫어하시는 걸 본인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코트 형의 매력,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는지. 일단 노래를 빼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노래는 뭐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노래도 노래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목소리가 근데 지코님도 목소리는 좋아요. 예, 저도 목소리 진짜, 좋다는 소리 많이 듣죠. 저음이 진짜 예.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좀 대해주는 거 그리고 저는 좀 푸근한 이미지. 예. 푸근한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죠. 제가 듣기로는 맛? 항상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안 좋게 헤어진다고 그러던데 뒤끝이 안 좋다고. 아, 네? 그것은. 그런데 연인들은 누구나 또 그런 게 또 있죠. 예. 옛날에 그 코트 철굴 레전드 영상 이건가요? 그 이것도 하면 안 볼 수 없죠. 예, 이게 그때 살이 진짜 이때는 빠졌었던 거죠? 이때는 너 만나기도 전이고 훨씬 몇 년 전이었습니다. 에이 저 때는 뭐 캠 압축한 거 아닙니까? 예, 압축한 저렇게 안 되죠. 머리숱도 많이 털리고. 아 하긴 많이 크고 동글동글해 보이네요. 한번만 들어보세요. 아니 면상이 어떻게 이렇게 세월 정통으로 확 때려 맞으셨네요 진짜. 아, 저 때는 압축으로 해도 그래도 좀 될 때였고 예, 저 때는 100kg 안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이 9년간 축적된 살이에요. 우리 BJ들은 또 이렇게 야식 많이 먹고 맞죠, 또 술도 맞죠. 많이 먹고 또 집안 내에서 100m 이상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팔다리는 그냥 얇고 배만 이렇게 거의 검은 과부검이 구수동작. 예예. 에이 근데 뭐 모든 DJ를 싸잡아서 그러는데 네. 본인이 유독 심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DJ들은 다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죠. 그래서 각자 매력을 들어봤고 근데 각 팬덤들에게 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성 변조해서 유명 역캠 6분에게 탐방을 가라고 하셨는데 탐방 가도 좋지만 약간 탐방 가가지고 잘 안 받아주면은 이제 시간 오래 걸려. 길이 그렇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탐방을 좀 뺐고요. 네 외모적으로 누가 더 호감인지 설문 조사를 좀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안 했을 수는 없죠, 그거를. 자, 누군지는 몰라요. 일단 지코 오빠랑 코트 오빠의 외모로 봤을 때 저는 코트 오빠가 더 외모적으로 호감이 그렇지, 그렇지, 저거지. 일단 눈도 선하시고 누군지 말씀 못 드립니다. 아, 저랑 손절은 역행 같네요. 눈매도 그렇고 약간 눈썹도 그렇고 무섭대. 저거 봐 무섭다잖아. 어 무섭다네요. 자 그래서 또 여섯 분 중에 또 다음 분 들어볼게요. 아 지코님이랑 코트님이요? 어 저분은 누구지? 코트님이요. 아 수고하세요. 당연하지. 지금 2승인가요? 저분 누구? 전승 예상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누군지 말씀 못 드려요. 아, 좀 약간 다 그쪽 사람들만 뭔가 한 것 같네요. 무슨 소리세요? 코 옆에
말했잖아. 코에 탱탱 붙여놨다고. 테크즈름 때문에 선글라스 끼면은 왜 코 주먹코 선글라스 거죠. 그래서 저는 코트 오빠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저도 말씀 못 드려요. 외모 설문이기 때문에. 저는 마동석 씨 같은 듬직한 느낌의 강한 인상을 좋아해서 그렇죠. 저 남자 코트보다는 직구 오빠. 코트님보다는 직구 오빠요. 하니까 직구 오빠. 직구 오빠가 더 좋아요. 아, 진짜 절대 주작 아니고 역캠 맞춰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무나 뭐 하고 이거 막 아, 진짜 아닙니다. 만든 거 아닙니까? 호칭 자체가 호칭 자체가 아, 엘린입니다. 아, 엘린인가요? 저 많이 좋아하죠. 제가 치코님도 실제로 뵙고 코트님도 실제로 뵀는데 두 분이 진짜 상반되는 이미지이며 강인한 남자 같은 스타일이냐 남자가 남자다 같아야죠. 조그맣고 편한 스타일이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조그만 코트님이고 조그만 것도 제가 또 많이 조그맣기도 한데 저도 있습니다. 두 분 다 기혼상이긴 한데 제 취향은 좀 더 남자답게 생긴 지코 오빠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외모 설문 이렇게 했는데 4대2네요. 4대2인데 제가 진짜 두 분 다 실제로 본 사람들 추려서 화면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해 드릴 테니까 느낀 점만 말해달라 했습니다. 네. 역행 분들에게 직접 직접 네. 했습니다. 이 정도 부탁은 제가 다 해놨죠.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지셨네요. 그러게. 뭐 이런 건 뭐 인정할 건 뭐 둘 다 다 이렇게 본 사람이 많진 않을 거예요. 네네네. 네. 뭐 본 사람들로만 그, 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사람들로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저를 보고 코트님을 보고 하면은 왠지 대쪽에서 손절하고 이렇게 간 사람들이 좀 몇몇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래도 뭐 감정이 안 섞일래 안 섞일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4대 2로 그래도 코트 형이 이제 승리로 돌아가시는데 구질구질 하시네요. 계속 끝까지 그 관계 네. 얘기를 하시니까 또 오래 떠나 있으셔서 네네네. 저는 이제 직구 형이 우세하실 줄 알았는데 코트 형이 이기시더라고요. 그럼요. 아무래도 노래라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방송에서 하시는 거 보세요.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좋아합니까? 예. 그 여성분 그 젠더적 감수성이 부족하세요. 예.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